대롱대롱 대롱이. 포근한 봄날 프랭키와 친구들은 맛있는 애기 쑥을 캐러 왔어요. 향긋해. 정말. 그럼 점심땐 쑥떡에 쑥 버무리에 또 뭐해 먹지? 쑥국. 쑥에 바지락 넣고 국을 끓이면 아유 맛나다. 왜 이래 저요? 쿠왕은 오늘도 뭐가 그리 신기한 걸까요? 작은 나뭇가지가 꼼꼼하게 뭉쳐져 있네요. 이게 뭘까요? 매일 숲에 와도 뭐가 저리 재밌는지. 아, 작은 애벌레가 사는 번데기였군요. 꾸왕, 쑥떡 먹으러 가자. 쑥떡. 꾸왕, 뭐해? 안 가? 여기 신경 꺼 있어. 얼른 가자. 이따 또 올게. 쿠왕은 뭔지 모를 이 번데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요. 뭐지 나오는 거야? 이름이 뭐야? 대롱대롱 달렸으니까 대롱이. 프랭키와 친구들. 작은 애벌레 대롱이와 친구가 된 쿠왕은 대롱이를 보기 위해 자주 숲으로 찾아왔어요. 대롱아, 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대롱아,
오늘도 안 나와? 사과나뭇잎도 가져왔는데. 어? 대롱이가 며칠째 안 나오고 있나 봐요. 부왕, 뭐해? 대롱이가 안 나와. 뭐야? 걔 아직도 안 나와? 대롱아. 혹시 죽은 게 아니야? 대롱아, 대롱아! 대롱아! 대롱이 떠났나 봐. 구왕, 잘 찾아보면 또 다른 대롱이가 있지 않을까? 나비다! 구왕, 네 머리 위에! 걔도 널 좋아하나 봐. 대롱아! 뭐? 대롱이가 날개 달렸다. 벌벌! 걔는 나비잖아. 대롱이 벌벌, 나비. 그래, 맞아. 대롱이가 나비가 된 거야. 나비다, 대롱. 대롱이 맞아, 얘. 와, 원래 애벌레들은 자라면 나비가 되는 거야. 어? 변신한 거야? 아니, 나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대롱이 잡았다. 우와, 쿠앙 친구였던 대롱이가 아주 멋진 나비가 되었네요. 모두들 쿠앙의 대롱이를 통해 자연의 신비로움을 알게 됐어요.